1672억 원을 안 내고 버티는데도 경찰 경호를 받으며 국가 소유 골프장에서 버젓이 골프를 즐... 얘는 죽어도 되지. 지금 안 어떻게 처리가 됐어? 하고 있어. 말을 해서 이 사람이. 뭐 바라는 바는 가능한 빨리 돌아와서 뉴스타파를 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. 꼭 미스코리아 인사하는 것 같은데 늘 머리를 맴만져 주신 남경희 원장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뉴스타파 마치겠습니다. 내가 생각하는 앵커는 취재를 같이 하고 제작에 같이 참여하는 앵커고, 내가 YTN에서 앵커할 때도 한 번도 그냥 써주는 대본 그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이것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잖아라는 생각은 저한테는 좀 수용 잘 안 돼요. 앞으로도 못 잊을 거는 첫 멘트, 오프닝 멘트. 안녕하십니까.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.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. 그때는 막 앵커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더라고요.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죽어가는 저널리즘의 복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. 일단 가볍게 놓고 한번 생각해. 네, 가볍게 따로 그냥 따로 분류해가지고. 네.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균형의 추가 권력이나 돈에게 쏠려 있는데 그 균형을 다시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까지는 되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아무튼 기자는 또 저널리스트는 누구에게도 겁먹지 말아야 되고 누구든 겁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이제 저널리스트 정신이죠. 뭐 잘 편집하셔서 아무튼 뭐 당장은 좀 힘들고 정리된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. 뭐. 예. Show me the money! That's it, brother! But you got to go! Let's show me the money!